코나, 그림 영상은 또 오랜만이죠? 오늘은 밑그림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리뷰해보는 영상입니다. 밑그림 그릴 때 클리 스튜디오의 소재인 원근 상자를 써서 원근감을 맞춰보았어요. 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소재 링크를 영상 설명에 달아놓을게요. 지금 그리는 그림은 영혼 회귀 블랙 서바이벌에 나오는 엠마 캐릭터와 제 6혼 캐릭터의 퓨전 일러스트예요.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6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 시청자 캐릭터인 먼지, 6혼, 그리고 난칭콘과의 관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그려봤어요. 난칭콘의 모자 안에 넣어두고 이렇게 토끼도 꺼내주고 비둘기도 꺼내주고 이제 꽃가루도 꺼내주고 이렇게 조수로 쓰는데 조수로 쓰는 게 못마땅한 먼지 조수들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비둘기와 합심해서 남친콘을 모자채로 빼돌린다는 컨셉으로 그려봤어요. 밑그림을 그릴 때 미리 구체적인 밑색도 좀 넣어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1차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저는 얼굴 그릴 때가 제일 즐거워요. 눈이 예쁘게 그려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굴곡진 머리카락을 그릴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이 제일 즐거우신가요? 제가 선을 따는 모습을 과정을 천천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그렸던 라이브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술사에게는 조수도 있지만 동물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자와 토끼를 반려묘 토니와 토르로 그려보았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사자탈이랑 토끼탈을 쓰고 있어요. 모자와 먼지, 남친콘도 선을 예쁘게 따주고 밑색을 넣어줍니다. 빛의 방향을 신경써서 음영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캐릭터를 칠할 때는 빛의 방향을 신경써서 음영 부분을 나눠주며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이렇게 그림자 영역을 잡아주고 그 다음 천천히 조금씩 묘사를 얹어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줘요. 새와 같은 동물들을 그릴 때는 실제 사진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개를 그릴 때는 깃털이 이렇게 촘촘히 빼곡하게 얹어져 있듯이 실제로 펜터치를 이렇게 얹어가면서 그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다양한 브러쉬를 쓰면서 묘사를 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남친콘의 금속 재질을 그릴 때는 금속의 빛 반사율을 생각하면서 칠해줘요. 처음에는 너무 광을 심하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약간 무광 코팅을 해줬습니다. 천으로 된 리본과 금속으로 된 하트 장신구의 묘사를 다르게 해서 재질의 차이를 표현해줍니다. 보조 캐릭터와 오브젝트를 완성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주된 6혼 캐릭터의 묘사를 꼼꼼히 올려주었습니다.
빛의 방향이랑 옷의 굴곡을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칠해 나가요. 빠트린 부분이 있진 않은지 전체적으로 꼼꼼히 체크하면서 알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머리 장식을 안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색을 다 칠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만지기도 했었습니다. 마무리로 빛 묘사도 얹어주고 아쉬운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얹어가며 완성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나 그라데이션 맵 등의 보정효과를 얹어서 완성해주면 끝! 오랜만에 올리는 스피드 페인팅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께 멋진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